내년이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비수도권 인구가 수도권 인구보다 2만 1,000명이 많지만 내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최 의원은 현재 수도권 중심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균형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